Locus. Love. Life.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 라이프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이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큰 계명과 큰 사명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는 2014년도 플레이노 지역에서 달라스 한빛교회와 맥키니 뉴송교회가 하나 되어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1대 담임 목사로는 김국환 목사님이 섬겨주셨고 제2대 담임 목사인 신영호 목사님이 2018년 5월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장한 라이프교회는 2020년에 발생한 코비드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물을 구입하여 교회 이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7일에 플레이노에 있었던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5월 24일부터 더 콜로니에 있는 새로운 교회에서 지역과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순결하고 능력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분명한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라이프 교회에서는 네 가지의 단계로 구성된 양육과 훈련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원받은 성도의 단계입니다. 개인 전도와 목장을 통해 비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훈련되는 제자의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섬기는 제자의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교육되고 훈련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전하는 제자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 전도, 그리고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여 제자를 세워가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와 제자로서 훈련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크게 네 가지의 사역을 통해 실제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찬양의 사역입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는 예배 가운데 기쁨의 찬양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씀 중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주일 예배가 있으며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예배가 드려집니다. 두 번째는 목장 중심의 사역입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는 목장을 통해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훈련 사역입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 그룹별 성경 공부와 주중에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시키면서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하여 물질로 후원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강한 영적 능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목장별로 한 분의 선교사님을 정하여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후원 선교사님을 초청하고 쉼을 제공하여 복음의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사역과 더불어 우리 라이프 공동체가 소중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부 사역입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취학은 로고스 키즈, 어린이는 러브 칠드런, 그리고 청소년은 라이프 유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프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취학 어린이 부서인 로고스 키즈는 예배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을 돕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부서인 러브 칠드런은 복음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서인 라이프 유스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는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Logos, Love, Life.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 된 사명을 품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성도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